폭우로 미주리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 원자력 발전소까지 강물이 밀려온 겁니다. 급하게 원전 주변에 임시로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물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원전의 터빈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미 당국은 이 원전은 지난 4월 초부터 연료 교체를 위해 가동을 중단시켰고 터빈 건물 안에는 핵 관련 물질이 보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강을 따라 이 원전에서 약 130km 남쪽에 있는 쿠퍼 원자력 발전소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자력 시설도 산불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뉴 멕시코주 로스콘차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미국 국립핵연구소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주변 경계가 삼엄해지고 철도 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러 정상회담 계획이 취소됐다고 확인하면서 양국이 정상회담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의제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에 실패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안이 서민들의 고통만 요구한다며 노동계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의회는 오늘 긴축안을 표결에 붙이는데 부결되면 그리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홍기백 특파원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도심이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휴르타를 쏘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그리스 전역에서 항의 집회를 계속했습니다.